항상 죽음에 대한 반조를 할 때 생활이 반듯해지고 그리고 나쁜 행위를 덜하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지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안구따라니까야 5-57번경에 나오는 경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우경 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그러한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경우는 많죠.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라든지 그리고 자제분을 키우는 분들은 학업이라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를 반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이 수행자들이나 우리 불교에서 도나 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이 경우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다섯 가지 경우를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 늙음에 대해서. 두 번째, 병됨에 대해서.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네 번째, 변하기 마련인 것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업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조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우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조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젊음이 도치되어 몸으로 말로 나쁜 마음으로 행위를 저지른다. 끊임없이 나도 늙기 마련이다라고 반조할 때 젊음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젊을 때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 늙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서만 간다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업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게 된다. 이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늙어서만 간다는 것을 반조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병됨에 대해서 반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 경우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에 도치되어 몸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만 끊임없이 나도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반조할 때 건강에 대한 자부심은 제거되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한번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기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을 보았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내일이면 돌아가시겠다 싶은데도 그분은 자기 양복을 찾고 있더라고요. 나서서 나간다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끊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에게 공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젊을 때 이 젊음을 믿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죽음에 대해서 항상 반조를 해야 되는가? 이 깊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바로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중생들이 삶이 충만할 때에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그들은 그 자부심에 도치되어 신구의 삼업이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삶이 충만할 때, 삶에 대한 자부심은 모두 제거되거나 또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죽음에 대한 반조죠. 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도 못하는 제한된 수명 아래서 아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지만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엇을 작게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을 때 거기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방이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항상 주변 정리를 항상 깨끗이 하면서 항상 죽음에 대한 이러한 반조를 할 때 생활이 반듯해지고 그리고 신구의로 짓는 나쁜 행위를 덜하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반조는 왜 해야 되느냐. 죽음은 죽는 자의 고통만이 아니라 살아남아있는 남은 자의 아픔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면 그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불교는 항상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죽음을 기꺼이 이렇게 맞아들일 준비를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바로 바른 수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조해야 되나 경우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탐욕이 생겨난다. 그들은 그 탐욕에 도취되어서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조할 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생긴 강한 탐욕은 모두 제거되거나 혹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이 없으면 우리의 그 생활에 어떤 원동력이 사라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 지나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강한 탐욕, 집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 이야기하지만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게 바로 무소유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많은 스님들도 출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내 걸 전부 다 주고 와서 이제 뭐 선생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퇴직하고 중간에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 그리고 어사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스님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는 정말 절에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줄 알고 뭐 돈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동생과 이렇게 전부 다 나눠주고 왔다는데 사실상 성가도 오면 사회 못지않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우선은 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장삼이나 가사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무소유를 잘못 이해하고 성가에 들어온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제 스님들끼리 그런 말도 합니다. 법정 스님 무소유 책 읽고 출가했는데 그 무소유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반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알 때 그 탐욕에 대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알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집착, 탐욕이 바로 줄어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19절이 하나 생각나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이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학원에서 받는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이 19절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편지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아마 스님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연애 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어떻게 그러한 말을 제가 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마 탐욕이라든지 집착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아픔과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아픔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집착이 많고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서 못 가지면서 오는 그러한 아픔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자꾸 이렇게 반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왜 업을 반조해야 되는가? 업에 대한 반조는 바로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공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다.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자든 남자든 제가자든 출가자든 항상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불교에서는 나 영속적인 존재는 인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법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의 이 화합물일 뿐입니다. 색수상 행식 그리고 또는 명색 몸과 마음 두 개에 합쳐진 거 그리고 12처설에서 육근과 육경이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이 나다. 이 몸과 느낌과 그리고 생각과 알아차림 그리고 의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파묘를 하죠. 파묘를 해서 이제 이장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명당 자리에 있는 그러한 묘들은 뼈가 아주 이렇게 곱게 하얗게 잘 이렇게 부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명당 자리가 아니고 물이 차는 자리 이런 데는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고 손톱이 자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몸은 각자 나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있지만 사실은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두피에 오는 그 영양을 빨아먹고 살 뿐이고 이 손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뼈들조차도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각자 각자 우리 몸의 세포들 각자 각자가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바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은 해체에서 많이 보시죠. 그래서 나가 무엇이냐? 색수상 행식, 오온이 바로 나다. 그리고 명색, 이 물질과 네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업에 의해서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주인이고 업이 바로 우리의 의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업에 끌려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꿰뚫어 알 때 그때 우리는 나쁜 신고의로 짓는 나쁜 행동이나 업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우경에서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다섯 가지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늙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병듦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네 번째는 변하기 마련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업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업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소금덩이 경이나 업의 분석의 짧은 경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수명이 짧은 사람은 생명을 많이 해쳤고 수명이 긴 사람은 생명을 해침을 멀리하고 그리고 방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폭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들이 전생에 폭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들이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멀리한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항상 화를 내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면서 원한을 맺지 않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전생에 화를 많이 내면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업의 분석의 짧은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력이 아주 이렇게 잘 형성을 하고 친구도 많고 한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전생에 바로 질투를 많이 한 사람은 친구가 없고 그리고 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력이 많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하면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문이 낮고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는 경우는 고집이 세고 그리고 거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높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고집스럽지 않고 그리고 거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전생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문과 그리고 스님네께 질문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저도 살면서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업의 분석의 경에 대해서 이걸 읽기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고 저렇게 거만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차에 잘 살고 유복하게 살까 항상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항상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이 세상은 항상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항상 저렇게 얄밉고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업의 분석의 경을 읽고 난 이후에 전생에 이 사람은 보시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비록 저렇게 거만하고 저렇게 살더라도 이 생에서는 돈도 많고 재력도 가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유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생조차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생에 가져갈 수 있는 재산 보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를 내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고집스럽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내생에는 우리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유복하게 그리고 부자로서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무엇이 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오온경에서는 오온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온경에서는 색수상 행식이 바로 나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연기경에서는 명색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은 바로 이 정신이고, 색은 바로 우리의 물질, 몸입니다. 그래서 나마루빠, 그래서 바로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육경에 보면 12처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입이 설신의가 육경에 이렇게 대상에 어떻게 접촉을 해서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육근이 육경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 집착이 되어지면 바로 유신견이 생겨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점점 더 고차가 되면 정말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로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업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업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다섯 가지를 끊임없이 반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업에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우경에 나오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늙고 나 혼자만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는 모든 태어나는 종생들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병들고 나 혼자만 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은 항상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 알 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이별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바로 깨뜨려 할 때 우리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업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며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그 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더라고 바로 깨뜨려 할 때 우리는 신구의 삼업 그리고 지계를 지키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고 가는 모든 중생들,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이 업이 바로 주인이지 나라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오온이라든지 그리고 육건, 육경, 십이처라든지 아니면 명색이 바로 나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알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바로 업의 주인이고 업에 끌려다니고 이러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조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바로 도를 얻어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다섯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늙음, 두 번째 병덤,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랑스러운 것도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업이 우리의 주인이고 업이 바로 우리의 상속자이고 업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닌다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꿰뚫어 알 때 우리는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로 상유따니까야 5-57번경
타나숫다. 바로 경우의 경입니다. 경우경 안에 끊임없이 반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